안녕하세요. 운수대통의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지휘기사 시작하기 전 유의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두 가지 영상으로 나눠서 준비해봤는데요. 고정적인 고소득을 위해서 추가배송과 고정 2회전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화물 운송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선뜻 시작하지 못하시는 예비 차주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고민하시는 이유는 비슷하실 텐데요. 지입 관련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초기에 여유자금 없이 투자를 하시다가 생각하시는 고정 수입이 없을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시는데요. 여기서 투자라고 함은 지입차 구매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의 지입차를 구매해 오셨고 순수익 400만 원이 남는다면 투자 대비 12%의 이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배송을 고정 2회전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추후에 추가 배송을 또는 고정 2회전을 받을 수 있느냐 일 텐데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를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탑과 면접을 운수사 직원이 직접 가느냐입니다. 저희 운수대통은 선탑과 면접을 직원이 예비 차주님과 함께 센터에 갑니다. 센터에 가서 센터장님을 직접 뵙고 고정 2회전 추가 배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요즘 유튜브로 많은 곳에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운수대통처럼 면접을 직접 꾸준히 가는지 혹은 많은 센터들이 아니라 교묘하게 특정 센터를 많은 센터처럼 포장해서 한 군데만 가진 않는지 체크하셔야 안전한 운수회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탑 또한 중요한데요. 대부분 운수회사에 선탑을 하러 갔다가 차량 구입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거절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탑을 가실 때는 예비 차주님들이 배송하실 코스를 가셔야 합니다. 당연 쉬운 코스도 있고 어려운 코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쉬운 코스의 일머리만 보시고 막상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 어려운 코스를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